연속 기획 한수원 경주시대 기대와 과제 두 번째 순서로 한수원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우선 한수원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경주에 살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되고 제대로 된 관련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김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으로 1,200명의 직원이 수도권에서 경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70%인 800여 명이 가족과 떨어져 이른바 기러기 아빠 신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에 있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교통이나 문화, 쇼핑, 특히 교육 환경에 이런 차이로 인해서 바로 못 내려오시는데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 주시면 더 많은 가족들이 경주에 내려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직원들의 정주 여건만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두 곳에 700여 세대 규모의 사택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한수원과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직원 가족들의 경주 이전을 위해 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택,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짓는데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함께 앞으로도 그분들이 또 자녀들이 경주에 와서 같이 살수 있도록 저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관 기업의 경주 유치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수원은 상생협력팀을 신설하고 3년 이내에 100개의 연관 기업을 경주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한수원과 직접 업무 관련 있는 30개 협력 기업의 조기 이전을 추진하고 향후 3년 내에 100개 협력 기업 유치를 위해 경주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경주시와 지역 경제계가 연관 기업들이 이전해 올 공단을 조성하고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한수원 산하의 소규모 하청업체가 아닌 제대로 된 우량 기업들을 유치해야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개가 온다, 100개가 온다 이런 뭐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성장 산업을 이끌어 갈수 있는 제대로 된 견실한 우량 기업들이 들어와야 이게 이제 한수원하고 지역 경제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갈수 있거든요. 한수원과 경주의 상생 협력이 지역 발전의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